어서와요. 굿즈 설계자 규파입니다. 이번에는 현실 세계의 굿즈를 디지털 가상 세계로 옮길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크릴리티사의 CR 스캔 페럿이라는 3D 스캐너입니다. 페럿은 족제비를 말하는데요. 족제비는 작고 귀엽지만 닭이나 뱀도 사냥할 만큼 강하고 사나운 동물입니다. 아마 이 CR 스캔 페럿도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같네요. 근데 이 3D 스캐너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코앞으로 다가온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를 맞이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에 이어 애플까지 비전 프로라는 MR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메타버스의 문을 활짝 열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만 아무튼 머지않아 현실과 가상현실을 자유롭게 여겨는 세상이 될 것이고 3D 자료 수집이나 취미를 위해 이런 3D 스캐너는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왜 동네 산책하다가 마음에 드는 람보르기니 같은 걸 발견한다면 바로 3D 스캔해서 주머니 속에 넣어오는 뭐 그런 카메라처럼요. 자, 스캔할 준비가 되었네요. 먼저 쿠키런 킹덤의 에스프레소맛 쿠키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해서 그냥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3D 스캔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시커매서 스텔스 능력이 있는 건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가? 잘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들렌 맛 쿠키로 해볼까? 아무래도 크기가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큰 마리오로 스캔해보았습니다. 오, 이제야 뭔가 되는 것 같죠? 점들의 위치값으로 3D 스캔을 하나 보네요. 야, 신기하다. 자, 스캔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응? 이거 뭐야? 옆구리 다 터졌네. 너무 작아서 그런 건가? 아, 이게 무슨 설정이 있던데? 작은 걸 스캔할 때 스몰로 설정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네요. 알아보니 USB 3.0으로 연결했을 때만 스몰 옵션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이 USB 3.0을 지원하지 않아서 컴퓨터로 작업을 이어가 보죠. 그때 하고제비 둘째가 훅 들어와서 자기를 스캔해달라고 하네요. 그래 아들아, 조회수가 되어라. 얼굴은 커서 그런지 아주 스캔이 잘 되었습니다. 매뉴얼을 보니 15cm에서 70cm 사이의 물체가 가장 스캔이 잘 된다고 하네요. 네, 좀 잘 나온 것 같아 이거는? 네, 얼굴은 괜찮은데 이 앞 모션은 괜찮은데 뒤에 모션이 이쪽 뒤에? 여기가 좀 잘못됐네. 네가 막 움직였잖아 이때. 그리고 이쪽에 있던 저것들도 좀 이상해. 이거는 네 냄새나서 팔이 날아다니는 거고. 팔이 아니야. 팔이 저기 한 마리도 안 보여. 너가 움직여서 그래 제가. 스캔 중 크게 움직인 부분엔 노이즈가 나왔어. 생겼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스캔해서 컴퓨터 속 아들의 모습을 보니 표정인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너 옆에 딴 데 봤지? 어, 근데 잘 나왔다. 그치? 응. 그런데 턱이 턱이 좀 이상해? 움직이면 이렇게 돼? 머리카락 위에 팔이 앉아있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스캔해보죠. 이번에 용감한 쿠키 생일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로 받은 이 용감한 쿠키 인형을 스캔해보겠습니다. 스캔 적정 거리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주니까 스캔하기 정말 쉬웠습니다. 머리 위쪽 같이 센서가 잘 비춰지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페럿 스캐너를 잡고 들어서 비춰주면 꼼꼼하게 스캔할 수 있죠. 정말 완벽하게 3D 스캔 되었네요. 현실의 굿즈를 이렇게 순식간에 3D 디지털 굿즈로 만들어내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3D 스캐닝은 전문 업체에서나 다루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니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제 이 디지털 굿즈를 진짜 가상세계에 옮겨서 가지고 놀아보죠. 누구나 집에 하나쯤 있는 이 VR 기기를 꺼내서 가상세계로 들어가보죠. 가상세계에서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순식간에 색을 바꾸고 산처럼 거대하게 만들었다가 또 콩만하게 만들 수도 있죠. 가상세계와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될 앞으로의 우리 인류의 삶은 지금과는 다른 매우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유한한 현실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게 되죠. 인류는 결국 무한한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할 것이고 현실의 물체를 가상의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이 3D 스캐너는 필수 아이템이 되겠죠. 이번에 함께 해본 3D 스캔 어떠셨나요?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따라가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아이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또 봐요.